자, 20분이면 끝나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389. 자, 마지막 기본 강의 389를 펴주세요. 389쪽. 자, 양도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죠, 그죠?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나와 있잖아요. 자, 매일 아침에 있잖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분류하여. 알아들었나요? 키워드는 분류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해요. 따로 분류해서 양도세만 따로 신고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세무소 관할 세무소에다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다가 그 뜻이라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2번 나와있네. 2번을 알아야 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있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양도세는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그래서 원칙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올해 팔았으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하는 거요. 이건 기억나죠? 확정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5월 달 되면 그 거리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잖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라고.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그런 프랑카드 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한다. 왜 미리미리 할까요?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이거지. 왜? 올해 팔았으면 이건 내년으로 가잖아. 그럼 예정이 없다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있는 거예요. 예정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정 신고 기한 따질 때도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호와 2호를 따로 나누어서 신고한다고요. 이 동네 개 조심하세요. 왕개가 두 마리 있어요. 저거 미치면 물어요. 진짜요. 얼마나 개도 묶어놓으니까 답답하겠어요. 그죠? 자, 양괄호 1번 예정신고기한 나와있나요? 1번 2번 나와있잖아. 항상 2번은 뭐다? 주식은 따로. 주식 뺀 나머지가 1호라 그랬죠? 주식은 따로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원칙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밑줄고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하는 거야. 그래서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조심해야 돼? 말일. 2개월 앞에는 뭐를 조심하라고? 말일부터 빨리 수업을 끝내라는 거야.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3일이 양도일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대금청산일, 잔금 받은 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뭘로 따죠? 말일. 말일이야. 오늘 5월 3일이죠? 그러니까 말일. 이렇게 말일이잖아. 말일. 날짜 계산 안 해요. 그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니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7월 31일까지.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세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일부터 따지니까 항상 답은 말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아. 시간이 지나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건 이해가 아니라 니은, 예외가 나온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예외 땡땡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이럴 때는 양도일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 허가일.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 말일 2개월 전차가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양도일 대금 청산하면 틀린다고요. 자, 7번 한번 볼까요? 오늘이 양도일이잖아. 근데 어떤 땅을 판 거예요? 허가를 받고 팔아라 이 얘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잖아.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죠? 그럼 잔금을 받으면 이거는 뭐야? 이 거래는 무효야. 허가를 받고 팔아야죠? 받기 전에 잔금 받으면 무효라고. 그럼 무효는 끝까지 무효죠? 딱 하나 뒤집어지는 게 있어. 여기서 국토법에서 허가를 받으면 뒤집어져요. 그럼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유효. 그래서 언제부터 따진다? 이날로부터 따지는 거야. 무효는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날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가 한 달 뒤에 떨어졌다고요. 6월 3일 날 떨어졌죠? 그러면 똑같의 원리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8월 31일까지 이렇게. 말일부터니까. 말일이 언제야? 6월 말일이니까 2개월 이렇게 가는 거에 달라져요. 전자가 들어갈 때 이 거래는 무효야. 그냥 무효는 갈 수가 없지.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니까 일로 가. 근데 잘 들어요. 이제 시험장이가 전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지? 근데 후자가 들어가. 이거는 뭔 뜻이에요? 어? 허가 받은 후 잔금 받은 거야. 허가 받고 잔금 받으면 정상이잖아. 그럼 정상이니까 이럴 때는 일로부터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전자로 시작하면 허가일, 후자로 시작하면 허가 받은 후 팔았지? 양도일, 정상이니까. 그래서 전자로 출발하는지 후자로 출발하는지에 따라 뒤에 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주식은 따로 신고하는 거죠? 2개월 앞에 말일, 어디만 밑줄 그어? 분기. 주식은 분기별로 신고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냥 분기의 말일부터, 분기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참고지만. 그리고 밑에 3번, 양도차 이격거나 양도차 손이 발생할 때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알아들었나요? 자, 여기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친인척 간에 4억에 거래했죠. 근데 시가가 얼마야? 5억이었잖아. 그럼 이 거래가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될 때는 거래가액으로 가지 않고 일로 가잖아. 일로 가지? 근데 일로, 세무서는 일로 가는 거야. 근데 4억으로 계산해 본 거야. 내가 4억으로 계산해 보니까 손해날 수도 있죠? 아, 또 4억으로 계산하니까 양도차익이 제로야. 그럼 손해났다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는 이걸로 계산해.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 부당한 거래를 했잖아. 40%를 더 늘려버린다고요, 세금을.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일 밑에 이 얘기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안 하면 세금상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양과로 2번. 자, 예정신고 산출세. 그럼 1번 뭐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까? 신고 납부하라며 양과로 1번, 반가로 1번 있죠? 이거를 예정신고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일단은 1차적으로 뭐를 구해? 양도차액. 그 다음 장기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이거를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산출세액까지 나왔죠? 이거를 다 법조문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줄인 거예요. 양도차익. 장기 빼고 기본공제 빼고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똑같지?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옳은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필요 없다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꼭대기 문제 한번 풀어봐요. 확인 문제 22. 자, 중요 키워드는 어떤 땅 팔았어? 허가받고 파는 땅이죠? 근데 매매대금을 언제 수령했어? 2월 28일 동그라미.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 5월 30일. 그럼 이 얘기는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잖아. 그럼 이거는 무효잖아. 그럼 유효가 돼야 되지? 허가가 나야 유효야. 그래서 언제부터 따져? 5월 30일. 그럼 더하기 2만 하면 돼? 항상 끝은 말일. 그래서 7월 31일이 답이잖아요. 알아들었슈? 네. 자, 그 다음 확정신고. 아까 설명했죠? 올해 팔았으면 항상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예요. 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확정신고도 안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이 가산세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 한 번만 붙이는 거예요. 예정에 붙으면 확정에는 안 붙는다고요. 두 번 붙이면 세금 폭탄 너무 늘어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정에 붙으면 확정은 안 붙어요. 자, 그래서 3번 보면은 뭐가 나와 있나요? 가산세가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항상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다? 신고 불성실, 납부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1번은 신고 불성실이죠? 1번 과소 신고했네.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10%. 100분의 10. 밑줄 긋고 일단 율만 밑줄 그어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지?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40. 그럼 니은은 얘가 뭐가 있을까요? 니은은 40이라며 다운 계약서를 쓴 거야. 다운 계약서를 써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지? 그럼 적게 신고한 금액에 40%가 더 붙는다고. 작은 부당 부정은 40%가 늘어나요. 100분의 40. 자, 그 다음 오른쪽 무신고 했잖아. 단순 무신고 기억 몇 프로 늘어나? 20. 이 100분의 20이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니은 부당 부정이 나오면 뭐다? 100분의 40이야.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4억에 거래했지? 친인척이랑 손해났다고 신고를 안 해버리잖아, 부당하게. 그럴 때는 40%가 늘어난다고요, 세금이.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제일 밑에 납부불 밑에 납부 하루하루 따지죠. 납부불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꼭대기만 알면 돼.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나. 만원당 얼마 늘어나? 4만. 일명 만세야. 만분의 3. 하루하루 따져. 그래야 납부하니까.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이 중요하네요. 이중부가 배제. 다같이 한번 읽어봐. 다음 각각 시작.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과로 예정에 붙었잖아. 과로가 예정에 붙으면 확정은 안 붙어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자, 1번. 3월 15일에 팔았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더하기 2야. 그럼 5월 말일. 5월 말일이 돼야죠? 틀렸잖아. 그 다음 2번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그 다음 3번은 예정에 무신고가 붙었잖아. 확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가 다시 부과된다. 땡. 부과되지 아니한다. 한 번만. 자, 뭐를 신고하는 거야? 4번을. 4번을 신고하잖아, 이거를. 자, 그 다음 5번은 확정신고는 내년에 하는 거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6월달 틀렸잖아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마지막이네요. 자, 칠판 보자고요. 양도소득세는 나누어 내는 거를 뭐라고 해요? 분납.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또는 뭐다? 물납. 예정으로 가든 확정으로 가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조건이 아니라 분납 요건은 얼마 초과가 돼야 돼? 1000. 500만원 하면 안 돼요. 1000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100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안 된다고요. 이상하면 틀려. 그리고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며칠이야?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항상 2개월이라고요. 2개월.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 알아들으시오. 자, 그 다음 2번은 분할 납부 한도가 있죠? 납부 기한 내 분할 납부를 선 다음에 금액으로 한다. 1번, 2번. 이거는 법 기준이에요. 1번은 뭐다? 2천만 원 이하의 동그라미 쳐. 이하일 때는 뒤에 기준이 뭐가 나와? 1천만 원 초과. 자, 그 다음 2번일 때는 2천만 원 초과의 동그라미 쳐. 그럴 때는 100분의 50 이하. 이게 법 기준이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칠판 보자고요. 암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얼마야? 1000만원 초과지? 1000만원 초과잖아. 그러면 항상 따블, 배를 생각해요. 배. 1000만원의 배는 뭐야? 2000만원 이하가 되는 거야. 이하. 이럴 때는 1000만원 초과 금액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기준이 이하일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1300이다. 그럼 1000만원 초과해서 2000만원 해야지? 그럼 납기 이내에 1000 내고 2개월 이내에 얼마 내는 거야? 300만원. 1000만원 초과니까.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제 초과가 아니라 이하가 나오지? 이하일 때는 법 기준이 뭐야? 100분의 50 이하. 이하. 이렇게 오는 거에서 이하일 때와, 아, 이거 이하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초과, 초과.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3600이다. 그럼 2000만원 초과에 들어가지? 그럼 납기 내에 절반 내고 2개월 이내에 얼마 되는 거야? 1800. 이렇게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최대 얼마 할 수 있어? 최대 1800. 이렇게 해도 되고 뭐다? 3000만원 내고 600만원 내도 돼요. 50% 이하니까. 에? 그래서 사례를 잘 봐야 돼. 사례 기준은 이렇게 되고, 기준을 물어보는 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 사례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금액에 따라서. 자, 그 다음 3번 분할 납부 신청이네. 항상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만 하면 돼? 확정신고기한까지만 하면 돼. 예정으로 갈 때는 예정신고기한까지만 하면 예스예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1번, 2번은 까지까지. 그럼 돈을 미리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예스라고 알아들었나요? 까지까지. 근데 이번 시험에도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만원 초과가 기준이잖아. 더블.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초과일 때 지문이 달라진다고요. 뒤에 지문이. 이하일 때는 기준이 바로 옆으로 오고,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절반이에요. 자, 그 다음 물납으로 들어갑니다. 자, 물납도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만 가능합니까? 1000만원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그럼 물납 대상 2번이 중요하네.
수용당할 때만 받아줘. 이게 수용당했다는 거야. 공익사업. 수용당했을 때만 받아줘. 원래 양도세는 현찰 받았으니까 현찰로 내야죠. 수용당했을 때만. 넘어가죠. 넘어가면 거기 나오잖아요. 수용됨으로써 보상금 대신에 뭐를 받았다는 거야? 채권. 세 번째 줄. 채권 받으면 채권으로만 물납할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틀린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채권으로 받은 걸로 그대로 물납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물납은 항상 3번, 4번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리고 결정 통지는 5일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전일까지. 그냥까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화조절상, 세입조절상 전일까지 통지합니다. 전일. 전일까지라고요. 전일까지에 밑줄 그었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양도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거를 양도세에서 어떻게 한다? 준용. 그러면 맞는 거야. 준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6번 양도세 따라가는 부가세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20%. 중요한 거는 막 따라가는 게 아니죠. 뭐 됐을 때? 감면세. 감면세액이 없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양도세가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야. 양도세를 1,000만 원인데 이 애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다고요. 50% 감면받았어요. 그럼 이럴 때 양도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구하시오. 한번 해봐요.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인데 법에 의해서 감면을 50% 받았다고요. 이런 경우 확정된 양도세와 붙여서 내는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인가? 얼마에 합쳐서? 600? 자, 그럼 확정된 양도세는 얼마야? 500. 500이잖아. 그럼 이제 500만 원은 감면받았지? 이 애는 본세는 안 나와. 감면받으면 제로야. 이 중에 몇 프로? 20%를 농특세로 내야 돼. 그럼 100만 원. 은행에 600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계산은 출제가 안 되는데 법 이론을 알아야 돼요. 100분의 20, 20% 앞에는 감면세액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오늘 해서 기본 강의 진도 끝. 진도 끝이에요. 자, 프린트 4페이지 봐요. 프린트 4페이지. 자, 물납, 분납. 요것만 메꿔봐요. 물납, 분납. 지금 금방 배웠으니까. 물납, 분납. 4페이지. 자, 물납은 요건이 얼마? 1,000만 원 초과. 신청은 10일 전까지. 뭘로? 채권, 채권. 채권이죠? 그 다음 결정은 신고기한 전일, 전일. 그 다음 분납도 역시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분납기간은 몇 개월이야? 2개월. 그리고 신청은 항상 신고기한까지 또는 신고기한 내에 하는 거예요. 자, 꼭대기. 예정신고 꼭대기. 꼭대기 괄호 메꿔보라고요. 7번.
자, 꼭대기 가자고요. 뭐야 앞에가 양도일 그리고 말일 2개월이죠? 두 가지를 합쳐서 후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가요. 그러나 전이 나오면 이 거리는 무효잖아. 무효니까 뭐야 허가일 그리고 말일 2개월 똑같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고요. 후로 출발할 때는 양도일이야. 전으로 출발할 때는 허가일이에요. 절대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주식은 말일은 말일인데 뭐다? 분기. 분기별로 신고하라 이거지. 그 다음 확정은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 하는 거지?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그만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가 끝났네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자, 여기 그만해요. 그만. 자, 이제 5월달 상당히 중요한 달에 이미 출발했어요. 좌우간 합격하려면 처음이든 재수든 삼수든 오수든 5월, 6월을 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열심히 하란 뜻이에요, 그죠? 열심히 학원 방침에 따라 열심히 하면 선생들은 60점 맞게 해줘요. 좌우간 여러분들 오늘 결석도 안 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합격이 영광이 있을 겁니다.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해 줄게.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